요리 유튜버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줄 알더라고. 형 손에 살찐 거 보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요? 촬영이 없는 날은 그 누구보다 간단하게 차려 먹는단다. 시작! 먼저 계란에 맛술과 후추를 넣고 풀어서 계란물을 만들어줘. 그리고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김밥에 계란물을 묻혀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줄 거야. 김밥은 직접 만드신 건가요? 김밥집 아주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걸 사온 거란다. 아, 누가 됐든 직접 만들긴 한 거구나. 형, 근데 이걸 언제 하나하나 굽고 있어요. 다른 방법 없나요? 이게 귀찮다면 팬에 김밥을 모두 올리고 계란물을 부어줘도 된단다. 비주얼 보니까 하나하나씩 올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뚝배기에 물, 김치, 고춧가루, 멸치액젓, 다진 마늘, 매운 라면을 넣고 끓여줘. 그리고 라면 한 개는 너무 적고 그렇다고 두 개는 많으니 수제비와 콩나물을 추가로 넣어줄 거야. 마지막으로 대파와 김가루 올려주면 라제비까지 끝! 이거 진짜 한국인이라면 절대 싫어할 수 없는 조합이잖아. 뚝딱!